할아버지랑 작은 어머니 계속 저렇게 계셔야 하는 거예요? 할아버지께 뭘 잘못하신 건데요? 시우는 알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. 어서. 네. 근데 장진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바로 회사 경영권을 소나기에 치려고 설칠 텐데. 도련님 사장 자리 이제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?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. 아 근데 쟤네들 그냥 둬선 안 되겠어. 어? 아, 벌써 몇 시간째야. 일단 집 안으로 들이고 아버지는 내가 뭐. 아 여보. 두 사람 스스로 극복하게 놔두세요. 당신이 끼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괜히 아버님 역정만 돋구지 말고. 계속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? 들어가요. 도영신, 들어가서 자요.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 볼 테니 어서요. 어떻게 그래요? 도영 씨, 내가 들어가면 잠이 올 것 같아요? 지금 몇 시인 줄 아니? 니들 이런다고 마음 푸실 분이 아니야. 정말 이러고 밤샐 거야? 어머니,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, 어머님. 날씨도 쌀쌀한데. 너 들어가서 가디건이라도 가져와 이 좀 덮어주거라. 예? 아, 어서. 그게 사실이니? 너와 구 변호사 사이? 절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. 구 변호사와 전 오랜 친구일 뿐입니다. 결혼할 뻔했었다면서? 그건 도영 씨를 단념시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도영 씨에게 구 변호사랑 결혼한다고 거짓말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라도 단념시키려고요.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건 제가 더 잘 아니까요. 그런데 왜 진이가 그런 말을 한 거니? 구 변호사가 저를 오래 좋아해온 건 사실이고 결혼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. 하지만 그것뿐이에요. 전 도현 씨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구 변호사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랬구나. 하지만 네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회장님은 너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다. 저희 부모님,
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이 배운 분들도 아니지만 제게 분명히 한 가지 가르쳐주셨습니다. 가족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믿어주고 힘들 때 용기 주고 아플 때 안아줘야 한다는 거요. 저 아버님이랑 이제 가족이잖아요. 그래서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 풀고 용서 받고 나갈게요, 어머니. 너 회사 일은 잘 처리할 수 있겠니? 할 수 있습니다. 그래. 그건 네가 책임지고 해결하거라.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. 그만하면 됐다. 들어가자. 저 못 일어나요. 아버님께. 이 집안 찌는 나야. 그리고 넌 내 며느리다. 그러니 시어미 말 들어. 시어미가 하는 말 안 들을 거니? 예? 난 내 며느리가 이런 데서 이런 꼴로 벌 쓰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다. 어머니. 어서 일어나거라. 안 되겠다. 도영이가 업어야겠다. 자, 민주 씨, 업혀요. 저 괜찮아요. 괜찮긴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. 당장 나가지 못해!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. 뭐야? 나 이 집 안주인이에요. 집안일 결정할 권한 나한테도 있어요. 왕 집사님, 우리 둘째 방으로 올려주세요. 네, 사모님. 도대체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야? 네, 제 정신이에요. 그래서 도영이 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뭐? 전 내 아들 두 번 이혼 못 시킵니다. 우리 고집으로 한 번 실패했으면 됐어요. 전 이제 내 아들 행복이 더 중요해요. 행복? 당신이 그렇게 물러 터진 소리나 하면서 애들 감싸고 도우니까는 아들놈들이 저 모양이지? 제가요? 제가 아이들을 감싸고 돌아요? 나 지금까지 당신 눈치 보느라 애들 원하는 거 마음대로 들어줘 본 적도 없어요. 집안 시끄러울까봐 애들한테 무작정 당신 뜻 따르라고만 했어요. 무능하다. 물러 터졌다 핀잔 들어도 늘 웃으면